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사주 관상이 좋다 하는 분 누구나 알아면 네네. 전 김영삼 대통령을 뽑습니다. 아,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은. 어, 그래요? 네. 어, 얘기하실 때 그 전현기 법사. 네. 네. 저도 1위로. 네.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네. 27세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아, 그렇죠. 맞습니다. 구선의원을 하고, 네. 그 험한 독재 시절에도 감옥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단식 투쟁만 많이 하셨죠. 단식 투쟁하고 네. 뭐 집에 좀 갇혀 있는 게 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가택연금 됐었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그러니까 제일 사주가 좋은 분이라고. 아, 그렇군요.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 이제 잘했냐 잘못한 거를 떠나서 사주상으로는 가장 제일, 좋은 사주를 가지고 예, 태어나셨다는 예, 거죠. 예, 예.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중요한 코가 좋았어요. 가장 중요한 아, 코가 좋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입술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비록 망명은 가셨습니다만은 삼선 대통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년에 너무 좋았어요.